이렇게 받는 거는 나중에 백이 또 이곳으로 활용을 또할 수도 있을 것 같고. 백이 둔 자리 자체가 정말 좋은 네. 자리네요.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교환만 된다면 하긴 할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자리가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약간 방어하고 있는 느낌이라. 근데 바로 끊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무리한 뭐 이런 자리에 무리한 선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, 저쳐가네요. 거기를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 네. 아, 끊는 게 있어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 뭐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백의 응수를 오히려 물어봅니다. 네. 끊는 건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. 네. 최종 선수도 끊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뭐 있을 일단 그렇게 텐데요.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. 네. 왜냐하면 이건 좀 당했어요. 그리고 단수 치는 것은 단수를 한번 당하는 순간에 자칫하면 이한 점이 잡혀버릴 수 있거든요. 여기를 따내도 늘어서 이건 이제 단수를 쳐도 사실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 있고 하지만 선수를 하려고 뒀는데 조금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. 오, 거기서 오. 물어봐요. 그리고 넘어가는 것은 이미 당했고,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끊는 거죠. 늘어야 되고, 여기서 이제 최강이면 막는 건데, 이제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고민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, 네. 여기를 먼저 물어봤어요. 여기는, 아. 글쎄, 이거는, 일단은 처음 들은 생각은 너무 받아주기가 싫은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받아줬다고 생각하면 이 형태에서 들여다보고 여길 뒀는데 이렇게 뒀다? 뭔가 흙이 여기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좀 얇아졌거든요. 원래 들여다보는 걸 당하지 않으려고 또 젖히는 의미가 있었기 이거는 때문에요. 뭔가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될것 같긴 한데 최정 구단이 이거에 대한 준비를 뭐 당연히 하고 뒀겠죠. 최정 선수도 이런 글쎄요. 부분전에서의 또 반발 이런 것에 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데 모양은 여기를 안 나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. 네. 왜냐면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하는 건 이미 백이 굉장히 이상해요. 이제 와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오게 되면 이어서 이거는 정말 이상하죠. 단수를 쳤습니다. 와, 타이밍이 일단 뭐 예술이네요. 자, 백에게 이을지 따낼지를 물어보는 건데요. 따끔한데요. 이창호 구단 굉장히 날카로운 수가 나왔습니다. 백이 잊기가 싫어요.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. 아, 일단 보는 눈이 넓습니다. 아, 이건 뭐 이으면 너무 아프죠? 양쪽을 득입니다. 다 네. 당했습니다. 그렇다고 따내기에도 여기를 단수쳐서 두면 이건 막상 여기가 옥집의 형태라면 이렇게 화점자리 옆으로 가게 되면 사활도 살긴 사는 겁니까?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. 이거는 최정 구단이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. 일단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마지막 응수타진 들어갔습니다. 아, 반발이네요. 그러면 흑도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여기를 둬놓고서 이한 점하고 이한 점이 들어가면 이게 악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반발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반발 들어갔을 때도 이게 자세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제 이었을 때 이렇게 되고 젖히고 여기 끊는 것에 대한 방비만 된다면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이거는 최종 구단이 뭔가 여기서 스텝이 좀 꼬이고 있어요. 왜냐면 여기를 가볍게 선수하고서 다른 곳으로 갈 요량이었는데 반발을 당했고 그거에 반발을 했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먼저 하기에도 타이밍이 잘안 나오고 그렇다고 이곳을 받기에도 이미 좀 이상하게 됐죠. 싫죠. 네. 이곳이 선수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. 받게 되면. 어떻게든 그 들여다봐져 있는 자리를 활용하는 그림이 나와야 네. 하는데요. 지금 활용이 안 돼요. 네, 최정 구단이 좀 타이밍을 뺏겼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굉장히 지금은 셋, 다섯, 난처할 것 여섯, 같은데요. 일곱, 이거 어떻게, 여덟. 이거 고기 받아야 되는 거면
일단은 흙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. 이 좌변 쪽 정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제 흙이 여기를 받는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럼 지금 좀 어렵네요. 지금 있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생겼고 여기를 이을 수도 있고 근데 이곳까지 도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패로 버티게 되면 이거를 버티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뭐 있지는 않을 겁니다. 이건 너무 모험이고요. 뭔가 지금의 형태는 여기를 뭐 단수를 단수를 굳이 칠 이유는 없겠네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가 단수가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차라리 두터워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두면 여기가 백이 못 살아 있어요. 흙이 이곳까지 뻗어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젖혀도 굉장히 집으로 많이 당하죠. 뭔가 좀 모양이 무너집니다. 네. 흙의 입장에서도 간명하게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일견 보기에는 이렇게 두고 단수가 돼서 백이 이제 곤란한 것 같지만 언제든지 패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흙이 그래도 한 번쯤은 가일수를 해야 조금 더 두터워질 것 같습니다. 아, 이창호 구단 이 타이밍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. 예. 아, 단수 조금 더 강수인데요. 강력하게 뒀는데요. 네,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인데 안형을 좀 뺏는 느낌이 있고 확실히 여기 약간 자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엷은 부분은 있는 거죠. 네. 이제 백도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가는 방법이 지금 이제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있습니다. 나가도 나가서 늘면 있고 석점을 살릴 때 여기 한 점 잡을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는 한 수입니다. 마지막 하나, 둘, 두 가지인데. 끊어갑니까? 지금도 끊어가요? 지금 끊어가는 건 근데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게 흙이 여기를 일단 늘고요. 뭔가 차단을 했을 때 위쪽까지 걸려 있거든요. 이제는 여기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위쪽이 안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걸려 있기 때문에 백이 약간 부담스러운 진행인데요. 일단은 늘었을 때 최종 구단의 선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있는 건지 막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. 근데 사실 어떤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. 이창호 구단 이제 와서 넉점을 버리네요. 백도 뻗어서 두는 건 너무 손해일까요? 여기요? 네. 모양상은 그냥 뚫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당장은 흙의 입장에선 여기는 안 둘 거예요. 아. 예, 여기는 안 먹고 이곳을 먼저 압박을 하겠죠. 아, 그것도 정말 아파요. 크네요. 아니 이게 자칫하면 아, 여기가 그렇죠. 이미 끊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젖혀도 그렇고 문제가 또 있어요. 이게 한 칸을 뛰어도 여기 젖힘당하는 순간 다 들어가죠. 이곳 살리려다가 위쪽이 또 젖힘을 당해요. 양쪽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건 굉장히 괴로운데요. 이창호 구단의 이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못 두죠.